송편라볶이 먹을까? 송편치즈 불닭볶음면으로 만들지. 처음에 만든 건 송편라볶인데 겸사겸사 같이 넣은 소세지가 최고네. 소세지 먹방인데. 이거 그냥 입에 넣으면 화상각이야. 맛있다. 치즈랑. 큰일 날 뻔했네. 송편. 아, 역시 떡은 떡집에서 사는 게 진짜 맛있네요. 이거는 마트에서 산 송편이거든요. 그 냉동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샀는데 찰기가 엄청 없네. 약간 백설기 같은 느낌의 송편이에요. 이런 송편 처음 먹어보는데 아, 이 송편 안 되겠어.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그 달달한 깨와 이 매콤한 소스는 괜찮게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면은 진짜 불닭볶음면 면이니까 맛있어요. 이 소세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세지네. 아, 소세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와, 이거 야, 다 메뉴 바꿔야 되겠다. 송편 떡볶 라볶이 아니고 소세지 라볶이. 추석 때 송편이 항상 되게 많이 남았던 걸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송편 치즈 라볶이를 딱 생각을 했는데 뭐 맛은 있는데 그 식감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짤게 막 해야 되는데 얘는 슥슥슥 이런 느낌이라서 어쨌든 뭐 맛은 있습니다. 치즈를 듬뿍 싹싹 긁어서 소세지와 함께. 아, 소세지 먹방인데 이거 완전. 여러분, 오늘 한가위였는데요. 모두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
여기까지. 안녕.